오늘이 27번째 시간. 네. 도서정제는 끝났고요. 사성제에서 빼달 부분은 다 된 겁니다. 예. 된 거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년처방과 정법이라든지, 뭐, 다음에 할, 뭐, 과의 이런 거에 관한, 이런 건 그냥 보조적인 설명입니다. 네. 대략, 그, 사성제라고 하는, 이제 뼈대 정도는 대략 이해가 되셨죠? 네. 대단한 사람 한 명밖에 없구나. 아니, 지금까지 한 거 쭉 얘기하시는 건가 생각 중이에요. 지금까지요? 네. 간략하게 한번. 저분만 됐을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업 차례 맨 앞에 한번 보면 불교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배워야 한다 해서 그래서 주로 가르친 게, 뭐, 보시, 계율, 업, 과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단번에 말 안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 경우에는. 네. 그러면 여러 생에 거쳐서, 예, 기약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에 뭐, 출가 수행을 이런 건 엄두도 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럼 여러 생에 거쳐서, 점점 바뀌어가는 걸 이제 기약해야 되는데, 여러 생을 거치려면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어떻게, 그 뭐, 사람들이 당연히 인간에 태어나서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악도 안 떨어지고 최소한의 인간에 가든지 순상으로 가든지 악도 안 떨어지고 좋은 상황을 일단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방법이 뭐냐. 그럼 복을 쌓아야 되는 거죠. 복도 네.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서원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이 보시, 계율, 업, 과보 이런 것들에 관한 거죠.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기 위쪽 세계로 끌어당겨주는, 그죠? 전상세계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물론 욕계에 한정되는 거지만은, 네. 전상세계로 끌어당겨주는 그런 힘이 되는 거고, 전상세계로 이끌어주고, 계율은 악도로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막아주고. 이제 그런 역할이죠. 네. 어떤 것이 그런 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악도로 떨어지지 않게 위로 쪽세계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건에 대해서 가르친 게 그 보시와 계율이죠.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업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몸과 말과 뜻으로 이렇게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런 또 몸과 말과 뜻에 나쁜 행위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복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곳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생을 얻어가는 형성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그때.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조건을 갖추면은 뭐 인간에 태어나서 다시 뭘 할 수도 태어나길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난다면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뭐 새끼나 무섭게 태어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란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도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가는 윤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천상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은, 그게 이제 불교적인 게 못 되는 거고, 그 과정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제일 건전하게 본 거죠.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천상에 나는 건 나는 거고, 그 지혜, 복도 복이지만은, 그죠? 그 지혜를 쌓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지혜란 어떤 건가?
그 부처님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사성제라는 겁니다. 사성제는 부처님 깨달음 그 자체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이 사성제가 유일한 것이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무명을 흔히들 뭐 무명을 없애고 뭐 지혜 광명을 열고 어쩌는데, 무명이라는 거는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그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아는 게 그게 이제 지혜 광명이죠.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뭐 지혜니 광명하면 그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성제를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배운 사람은 법의 안목이 열렸다고 할 때는 사성제를 이제 이해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는 차원에서 되면은 그게 이제 법 안이 열렸다고 할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계율이 갖춰지고 하면은 이제 수다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했어도 계율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 사람은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다운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계율이 갖춰져야만이 수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계율만 있고 사상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악도에 당장에 떨어질 이유는 그다지 없겠지만은, 시간을 나중에 피해갈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윤회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라고 정의 된다는 거, 윤회하고 있는 이 상황들,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다라고 불리는 거고. 그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온이나 여섯 감력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개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온 쪽으로 설명하는 게좀 낫겠고, 그죠? 네. 세계라는 걸 인식하는 그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섯 여섯 감력이라고 분.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 오온과 여섯 감력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이런 것이 그럼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관한 설명이 이제 12연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계관이 확립되면은 상견과 단견이니 뭐 세계의 유무를 논한다든지 이런 무기에 관한 견해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걸 이제 실천하려면은, 실천에서 자기가 쳐들어가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지 일단 길을 먼저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도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책임, 집중, 생활, 정진, 책임, 집중,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 뭐한 생이든 여러 생이든 간에. 목표는 당장에 마음을 낼수 있는 사람은 금생에 추구를 하는 거고, 열반이야. 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 생에 거쳐서 이제 시도를 해 가는 거죠. 전에 누가 그래도 당장에 뭐 정신적인 거 추구하고는 싶지만은 막상 또 출가해서 한다는 건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자신도 없는 거고, 뭐 출가할 마음도 그다지 좀 만나고, 뭐 그런 얘기 하든. 그렇죠. 그렇지만은 생이 바뀌고 나면은, 그리고 그냥 그러대, 자기가 그렇게 또 바뀐다는 그 자체도 싫은 또 두렵다고 그러대. 그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자,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람 성향 자체가 다르게 태어나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날 때부터 성향이 다르면 별 상관없지 않느냐. 지금은 자기가 성향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건데. 그거예요. 생이 바뀌면서 성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세우민에서 외국인이 사이좋게 질문했다는 그 말이 저는 참 오랫동안 요즘 생각나거든요. 그 뭐냐 그
내가 보시하고 잘한, 그러니까 재생해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인데 걔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되냐고 막 그런 질문 네. 했다는 거. 근데 참 그게 이제 물론 자아간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흔히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 그렇죠. 놓치기 그거에 버리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이상주의자니까 이상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운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자아가 나라고 나가 이 몸이 나고 이게 내 것이고 이런 자아간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그게 더 강하죠. 예. 그 다시 태어날 그 사람하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든지 네. 아니면은 또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죽어서 뭔가 그쪽으로 쭉 이어져서 이렇게 영속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하다못해 자식을 낳으면 나는 죽어져도 이 몸, 나는 지금 죽어도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계속 네. 연결된다. 이런 안도, 그래서 그 자식도 안 낳는 거에 대한 동정감, 이런 것도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윤회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 일단 뭐 자식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존재가 남는다고 네네. 생각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 꽤 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렇게 그걸 위한 삶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자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예. 동정하죠. 동정하고 예. 그게 또 크게 문제 삼기도 했고 그랬죠. 예. 그 자식 때문에 막 시달려서 살면서도 나중에 보면 없는 것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도 그래도 자식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위안을 가지고 그러죠. 많이 그러죠. 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냐고. 아직은 좋은 때야? 응? 앞으로 좋아야죠. 이렇다니까 다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결혼하면 자기는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다 그러는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그렇죠. 자식은 자식일 뿐이고 대신 감기 들어줄 수도 없고 대신 밥 먹어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은.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따게 이렇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런 견해에 빠져서 저럴 수 있는 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연민은 생기거든요 아 저거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스님이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비난은 덜 하게 됐어요. 왜 저러지? 아유, 바보들 같아. 막 이런 거는 없고요. 이게 자꾸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해보면, 뭐, 안쓰럽죠. 말하는 나도 전혀 못 벗어나고 있는 게 태바인데. 물론, 그렇죠. 그래서 참, 사는 게 점점점,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혼습됨으로 인해서 이런 혼습한 지혜가 또 이제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 그러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걸 알고 있는 게 다음 생에도 좀 더 또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원인이 되고. 총명해지는 과보를 얻는다고 그러죠. 네. 다음 생 아니라 전 50대도 내년에도 좀 나아지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좀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략적인 사성제 개요고, 거기서 이제 또 수행이다 그러면 꼭 이렇게 사념초관 아니면은 뭐 선정수행 이런 것만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행이라고 하면은 팔정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예, 사념초나 뭐 선정수행 같은 거는 부분적인 거죠, 그 중에서. 네, 팔쪽으로 작가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른 거 없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 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중수행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년초간에 대해서 이제 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멤버들을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내용이. 뭐, 그러네요. 2회밖에 안 되니까. 또 한번 봅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실 제가자 생활 속에서 하긴 사실상 좀 어려운 것들이 태반이고, 네. 예, 추가자들의 집중수행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자들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 추가자도 또 추가자 나름이죠. 아,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자도 저기 추가했는데, 집중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거고, 예. 이제 뭐 제가자 삶과 제가자 비슷한 삶과 같은 이런 엉뚱한 삶 사는 상황을 경우도 사는 있으니까. 사람들은 좀 거리가 있죠, 이것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그 원론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해서 뭐 했다 안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해하고 있음으로 해서, 예, 불안이 자, 또, 돼가는 거죠.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에 좀더 쉽게 또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되고, 이런 이제, 네네. 인연이 되는 거죠. 네. 뭐, 쌀부다 존재 같은 경우에도 뭐 별거 있나요? 개송 하나 듣고 수단가를 얻었다는데, 딴 사람들 그 개송 들어봐도 전혀 수단가는 커녕, 뭔 말이야? 뭐 아무런 뭐 감흥도 없거든요, 그게. 그게 바로 그 전생의 혼수간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혼수간 지혜의 차이인데, 네. 그런 지혜가 갖춰지려면은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는 인연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다는 겁니다. 지년생간의 사년초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었죠.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한 건 사년초간이고, 정법이 오래 못 가는 것도 사년초간을 당뇨야 당뇨야 그게 달렸다는 거. 네. 사실 지금도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있지만은 사년초간 수행하는 건 남방밖에 없죠. 남방 저기 뭐 미얀마 태국 뭐 스리랑카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북방이나 저기 뭐 북방은 잘 모르니까. 중국이나 밀교 이런 쪽 전부 사년초간이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네. 아니 근데 그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안 해요 이거? 참나. 거긴 책 찍는 데인데, 아, 그래요? 거긴 책 만드는 데인데. 초기불전 연구원이라고 뭐 특별한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름만 있는 그런, 거의 이름만 있는 단체지. 아니 그게 수행을 할것 같았어. 빨리 성전회피라고 그러는데 회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회장 한 명밖에 없거든요. 참 순진한 어떤 그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초기불전 연구회라고 그 그냥 이게 더 떠나. 스님들 두 명이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거든요. 바르게 알아야 돼, 뭐든지. 제대로 알고. 특별한 무슨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책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빨리, 조기불전 연구 말고, 무슨 명상센터라고 한국에 몇 군데 있죠? 이제 미얀마식을 도입한 데가. 서울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명상센터에서는 안 해요? 이거 사념초관을? 뭐, 나름대로 개량해가지고 하고 있죠, 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사념처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념처관은 뭔가 그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지금 경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일단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거기 기준으로서 아 어떤 것이 바르고 제대로 된 건가 해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요. 스님 말씀 반 끊지 말고 적당히 가서 거기서 이게 사념초가에다 배우면은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실 그 판단도 안 쓰고 그렇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기본이 서야 돼요. 기본 펀더멘털. 그러면 보고 들은 지식이 필요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경계를 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 하는 게 정석적인 건지 예. 편법적인 건지 그 알고서 해야지 예, 그걸 판단할 수가 예. 있죠. 모르고서 거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애착이 생겨서 착이 생겨서 관계와 그 단체와 뭐 이런 걸 착이 생겨서 이게 옳은 것 같고 딴 건 다 나쁜 것 같고 어디 갔더니 그렇게 저, 된단 저 스님 말이야. 참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스님 이야기하는 건 다 정답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난 아닌 것 같으죠. 안 그래? 틀린 거라고 또 생각하게 되죠. 흔히들 그렇게 그 이미지 투사해가지고. 착각하고 막 환상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환상에 빠뜨리고 착각하고 이거 우리 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다들 그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태반인데 그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한테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뢰도 좋지만 이제 그 신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 부처님 말씀은 더 이상 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부처님보다도 그 스님이 예, 더 커. 그렇게 되니까 제 이야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재에 가능하면 안 쓰잖아요. 경전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뭐 어차피 제 생각이 안 섞였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경전을 최대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제 이야기 자체도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경전을 보고 잘 이해력이 내가 똑같은 아까 예를 들으셨듯이 사리부타가 똑같은 경전 개송을 봐도 그 사람은 이렇게 알아도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스님의 그 시각을 비르는 거예요. 스님을 스님이 이거가 아니라 제 내가 좀 더 많이 밝게 보기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 시각을 빌어서 좀 이해를 넓혀 보는 거죠. 계속 쭉쭉 많이 해주세요. 또 딴 데 가서 들어보면은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 그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내가 그게 타당한지 바른지 이게 그거를 판단하려면 내가 그걸 제대로 뭔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경전에 적힌 내용도 예. 알고 있으면 딴 데 가서 경전에 있는 말하고 전혀 다른 문구도 다르고 영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이 그런 그 필요성을 하도 많이 느껴봐서 뭐, 이, 대성권이 다른 거는, 두 말 할 것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 이, 초기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예, 남방 불교가 곧 초기 불교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다분히 이제, 남방이 제대로 할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접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물론 뭐, 대성권에 비하면야, 훨씬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에서 또 비유를 들어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거리를 따져볼 때 서울이 부산에 가깝냐 대구가 부산에 가깝냐 하면은 대구가 훨씬 가깝죠.
그렇지만 대구가 부산하는 거 차이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게. 그렇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현재 남방 우리가 초기 경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선권에 비하면야 매우 가깝죠. 그렇지만은 또 갔느냐 하면은 거기서 굉장히 저는 의문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제 입장은 많이 달라 보인다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 교재부터가 경전이 아니라 그쪽엔 다른 교재가 쓰인다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남방은 아비담마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되면은 불교 역사 같은 것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초기 행전 공부하니까 초기 남방 불교와 관계된 역사들 이런 거 좀 알 필요가 있고 여력이 되면은 대승 불교와 관계된 역사들 좀 알면 좋고 뭐 남방의 불교 전래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조금 더 객관적인 이제 판단을 좀 더 할 수가 있지. 주석에 보면은, 온통 보면 스리랑카에 무슨 서적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스리랑카에 다녀갔다고. 현급에 있는 꼬마가마나 부처님? 돼가지고, 까꾸산다 부처님, 그래서 뭐, 전부 다 스리랑카에 다 다녀갔다고. 미얀마에도 가면은 부처님이 거기다 많은 제자를 데리고 다 다녀갔다고 그러고 뭐 그게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 다녀간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나라가나 정통성을 다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수제자들 한 명을 찍어가지고는 거기서 다 정통으로 전해왔다고 다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정통이면 뭐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점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강원 있을 때 강주 스님이 그러대요. 강주 스님도 예전에 미얀마를 한 1년인가 다녀왔었다는데 내가 강주 스님 그러더라고. 내가 봐보니까 공통점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머리 깎았다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부처님도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뭐 상가도 다르고 뭐 불법성이 다 달라 벌써 머리 깎은 것만 같고 가사도 다르고 바로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바 집도 다르고 뭐 심지어 부처님에 대한 개념도 다르거든요. 같지가 않다고요. 뭐가 부처님인지 그것부터 다르고 뭐가 가르침인지 그것도 다르고 뭐가 상관지 그것도 다르고 사실 달라요. 남방에서 부처님은 그거죠. 고따마 부따죠. 고따마 부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요? 북방에는 그 부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아니 뭐 마음이 부처라 그러고 뭐 아미타불이라 그러고 뭐 다르잖아요. 난 부처가 다르다 그래서 너무 저기에서 부처 개념이 너무 다르다고 이게 참 맞아. 네 마음이 부처니까 네가 부처다. 벌써 부처가 다른데 그 밑에 다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 강조 선생님이 정말 잘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도저히 그 말을 인정 못하겠고 똑같대요 아직도?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 미얀마나 북방이나? 불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불교는 다 똑같지는 않지. 저는 그건 인정 못하겠고 강주 선생님이 제대로 사실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봐요. 머리 깎은 거 말고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는 전에 수행할 때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야 불교라는 이름으로 어쨌거나 불교가 있잖아요. 전래되어 와서
그러니까 그 불교라는 상가가, 상가를 통해서 불교가 접해져서 각 어디에, 티베트면 티베트, 남방이면 남방, 어디, 각 곳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불교가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불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 제대로 된 불교가 전해져야지. 여기서 스님이 쓰신 대로 정법. 그러니까 다들 정법이라고 뭐, 말은 하지만 불교라는 이름만이라도 전해왔기 때문에 네. 다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정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쓸 수 있는 네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중요한 인연이죠. 네. 그렇지만 그 위에 꼭 감상하는 건 하는 거고 네. 그것도 제가 한 과정이에요, 그때는. 감상한다고 해서 예. 그걸 무조건 다 맞다고. 다 따라할 순 없죠, 지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감사했지만 이제는 이제 정법을 알아가는 그거, 그 과정에. 그 다르다고 하면 꼭 차, 꼭 한, 예. 욕들어 먹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선생님들 다 무시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무시하고 말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그 문제고. 예. 내용이 맞냐, 안 맞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자꾸 이제 그런 거 연관지어가지고 무시하냐, 뭐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면서 욕을 한다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임진들한테 뭐 성병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옳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유지했는 거지. 그 안 했으면 네가 뭐 이름 불교 이름이라도 들어봤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딴 이야기라고요. 그 상황 이해해주는 문제하고 그렇죠. 그 원론적 내용이 맞고 안 맞고 문제는 딴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우르르 섞어가지고는 자꾸 이제 비난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그 선생님들이 뭐, 맞거나 맞거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그걸 생각했겠지. 예. 그건 그거고, 부처님 가르침에 봤을 때, 예. 비구가 초과자가 전쟁에 끼어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안 맞는 게 맞다고요. 그런 역사적 조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죠. 그 승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역사적 조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잘못된 그 비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승가 자체를 전부 다 비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의 승가의 도리 뭐 그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거였겠죠. 병력을 그걸 국가적인 의무를 거부하고 다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불교 전체가 이제 괴멸되고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없어지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유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겠지. 근데 남방 끝에서는요 전쟁 거부하고 불교 교단이 없어진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스리랑카 대란이 있을 때 스님들 인도에서 영국인들 침략하고 막 이랬을 때 스님들이 그 경전 그러니까 내 수행은 뒤로 다음 수행으로 미루고 이제 법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경전을 훔쳐가지고 아니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때 그 핍박이 엄청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들의 그때 저기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저기 뭐지 경전을 보호하는 거 네. 그거에만 일념하셨다고 그래서 뭐, 이 법이 뭐 경전이 전해져 죽는 거는 죽는 거고 예, 예. 그렇게 선택했을 거다고요. 예. 근데 한국에는 불교 기본 원칙을 깨트려서라도 단지 살아남으면서 교단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고요. 그게 분명히 옳은 행위는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때. 근데 인간적으로 그 두렵다는 건 이해할 그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하죠. 네. 아니, 그 상황에 두렵기 있을 때문에 때 나도 그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안 할 예. 것인가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가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 선생님 나름대로 그때 선택하시는 방법이 나름대로 어쨌든 그거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 충분히 그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러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승려들도 나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살인을 해도 아니지. 되는구나. 그거는 아니죠. 그럼요. 그 상황 논리하고 원칙하고 섞어가지고 예.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 강의를 하면은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상황 논리하고 자꾸 원칙하고 섞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은,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은, 아니, 우리 고기잡이하는 어부인데 어쩌란 말이냐? 굶어 죽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관둬라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고 말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 법을 듣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뭐할수 없는 거고. 예. 부처님도 모르고서 업에 의해서 하는 옳게라는 게 거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할 때 예. 이제 네 직업을 예.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는 안 그 한다고요. 법을 듣고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예.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실천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또그 사람 근계에 또 달려있고. 그 사람이 과감하게 예. 해내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실제로 과감하게 버리고 해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었죠. 있고.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은 그 안바빨리 여기 수업할 때 나왔었나? 처음 들어본데 안 봐빨리? 많이 해봤으니까. 딴 사람들은 다안 봐서 모르는구나. 안바빨리라고 이게 나오는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창녀? 예, 기술? 몸 파는 여자거든요. 본것 같다. 화제가 엄청 났다고 그러는데. 예. 그 하룻밤 화제가 웬간한 마을 하나를 살수 있는 금액이었다 야, 그러는데, 그렇게 비싸요? 예, 대단했나 보다. 굉장히 부자죠. 예. 근데 부처님 설법 듣고는 그날부로 그일 그만두었거든요. 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유일한 생계수단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못 두고는. 해내고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이 선택 문제죠.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도저히 그 감당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딸린 자식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못한다. 이건 그 사람 몫이에요. 어쨌거나. 마치 이걸 들으면은 자기 생활 문제가, 부처님 가르침 들으면 자기 생활 문제가 다 해결, 일상 생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뭐 생계 문제도 다 해결될 것처럼 그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있는데, 내가 그건 아니에요, 전혀. 지금 방금 요런 길, 요, 네 앞에 요런 길, 요런 길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길잡이라고 길을 가고 말고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네. 사실 그 사람한테 앞에 좀길두 개가 다 문제가 있겠지. 아무 문제가 없는 길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길로 가면 이런 문제, 저 길로 가면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이제 그것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고. 저 아는 친척 언니는 흑염소를 했어요. 저기 저 연천 어디 거기서 흑염소하고 뭐그 저기 하는데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대신 대로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시집에서 그거를 하니까 그거를 자기네도 해볼까 이래서 가게를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왕이면 해서 가게 언제 두달 만에 문 닫았어요. 형님한테 넘기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요즘은 오히려 다른 직업 전환하기 가능성이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거의 사실상 신분 제도 때문에 더 어렵죠. 불가능한 거였다고요. 직업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결국 할 거 아니냐. 내지는 뭐. 당연하게 내면 되지. 내가 고기를 먹으면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 그만큼 또 사생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사생한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좀 억지스럽고요. 다른 사람 하는 건 하는 거고 왜 그 자기가 대신해서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냐. 희생양심. 그럼 자기가 대신하면 그 사람이 안 하냐? 그것도 지금 또 의문스러운 거고. 고기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도축한다. 그거는 그 사람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말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 서로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면은 그 음식이 다른 걸로 대체되면 돼요. 그런 걸 별의별 걸 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이거는. 그런 상황 논리 같은 거 하고 자꾸 이제 원론적인 거 하고 이제 섞으면 안 되고. 원론적인 거에 좀 가까워지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 좀 가까워지는 거지. 이제 상황 논리에만 자꾸 맞추면은 자꾸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원론적인 걸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강의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론적인 것은 특히 직접적인 깊은 명상이라든지, 직접 해탈하는 데 대한 어떤 결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 우리 생활 문제하고는. 네, 그것도 좀 알고 봐야 되고요. 단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이번은 오늘 학교는 아란이 죽음에 임할 때의 관찰. 이것도 역시 사염처관에 관한 건데요. 아란은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죽을 과보를 때. 과보를 받죠. 예. 죽을 때 어떻게 다른 과정이 그 과정이 뭐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다르길래 그렇게 되는가. 이 차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사권 698쪽에 병실의교? 병실의 경 1이죠. 여기 이제 부처님이 사념초관을 확립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3번에 보면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사슬에 대해서 이렇게. 그 4번에 보면은 어떻게 올바로 알아차리는가 해가지고, 뭐, 나아가거나 물러설 때도 알아차리고, 앞을 보거나 주변을 볼 때도 알아차리고, 사지를 굽히거나 펼 때도 알아차리고, 옷이나 발이나 가사를 지닐 때도 알아차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변과 소변을 볼 때도 알아차리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깨어있고 말하고 침묵할 때도 그것을 알아차린다. 이 대부분은 몸의 움직임을 가는 것들이 많죠, 그죠? 네.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이렇게 몸의 움직임 위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번에 보면은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알고, 그것은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특히 다른 책임 그 경자 이야기할 때 보면은 뭐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정도 상세한 설명이 이거죠. 느낌이 일어났는데 느낌이 일어났다는 거 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느낌이 왜 발생했는지. 네.
그때에서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다. 몸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발생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느낌들도 몸하고 관계해서 생겨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몸하고 관계없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서 몸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을 원인으로 생겨난 느낌이 어떻게 항상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무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따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관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몸과 관계된 예를 들어서 뭐 감촉으로 인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겼으면 감촉이 없어지면 없어진다라고 알 거고, 실제로 그 감촉이 없어지고 나면은 없어졌다라고 알 거고, 그죠? 이런 게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은 발생했다 소멸했다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관찰하면은 탐욕에 관한 경향을 버리게 된다. 7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찰하면 분노의 경향도 버리게 되고, 7번에 보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분노의 경향을 버리게 된다. 네. 8번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났다는 걸 알면은 그것을 관찰하면은 문명의 경향을 버리게 된다. 이걸 보려고 한게 아니라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보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8번에 1번 보면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이것은 무상하다, 집착할 것이 아니다, 환락할 것이 아니다.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이번에 보면 그 느낌들을 집착 없이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 원인은 이거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라고 관찰할 때 집착 없이 관찰할 수가 있죠, 그죠? 집착으로 연결이 안 되겠죠. 3번에 보면, 여기서 지금 보려는 거 이겁니다. 3번에 보면은, 그가 몸이 한계에 달한 느낌을 느끼면 나는 몸이 한계에 달한 느낌을 느낀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가 목숨이 한계에 달한 느낌을 느끼면 나는 목숨이 한계에 달한 느낌을 느낀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는 몸이 파괴되고 목숨이 닿은 뒤에는 세상에 느껴진 모든 것이 향수되지 않고 식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죽음이 임할 때 관찰하는 게 이겁니다. 몸이 한계에 달했다. 이제 죽고 있다. 그것까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놓친다는 겁니다. 목숨이 한계에 달했다 라고 그것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9번에 보면 예를 들면 기름과 심지를 조건으로 등불이 켜지면은 그 기름과 심지가 소모되어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관찰해야 된다. 연료는 조건이죠. 발생의 조건. 몸을 조건으로서 뭐 내지는 예를 들면 몸을 조건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 하면은 죽을 땐 고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 이것을 조건으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났다. 이런 느낌 있고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집착없이 쭉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은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것도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란히 죽는 방법이 이거랑 이거인 겁니다. 같은 건가? 땅에다 2번 286번.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똑같은 것만 넘어가고. 네, 안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딴 내용보다도 죽음에 임하는 방법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뒤에 보려고 한 내용은 가산 내용이에요.
이건 넘어갑시다. 다른 주제는 목적을 보려고 하는 내용만 빌려 봅시다. 그 다음 주제는 미래의 비구들이 다른 가르침에 일중하고 타락한다. 이건 790쪽에. 시간이 중간에 비유는 대략 생략하고 내용만 봅시다. 2권 790쪽에 북조 임세의 경인데요. 여기 2번에 보면은 미래의 수행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열애가서라는 모든 법문은 심오하여 그 뜻이 깊고 출세관적이고 공과 상응하지만 그것들을 설할 때 그들은 잘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슬기로운 마음을 내지 않고 바다 진에서 통달하고자 그 가르침에 관해 사유하지 않을 것이다. 공과 상응한다는 건 여기서 공은 저기 열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네. 미래의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이 설법 때도 여기서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3번에 보면 그러나 시인이 만들어 아름답게 낭송되는 이교도의 제자들이 설한경을 설할 때는 그들은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슬기로운 마음을 내고 바다 진에 통달하고자 그 가르침에 관해 사용할 것이다. 맞다. 아휴. 여기서 시로 만들어진 이교도의 경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는 뭐 그렇지만은 규정짓기는 좀 못하지만은 최소한 한국 경우로만 봐도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네. 이쪽에서는 그 뭐 밀교 경전 대승 이걸 다 경전이라고 하겠지만은 남방에서는 경전으로 인정 안 되죠. 이교도 문헌으로밖에 안 보는 거고요. 설령 그걸 불교 문헌으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보면은 중국 한국 거쳐 와서는 중국 도가라든지 뭐 유가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 한문부터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한문 배우기에서는 일단 유교도 배워야 되고 도가 사상도 배워야 되고 해가지고 불교 배운다고 한문 배운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 배우는 거는 이제 열심히 배우는 게 이제 그 도가 공자왈 명자왈 논어 뭐 도덕경 뭐 해서 뭐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한문이 능숙해지면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정작 불교 교리는 뭐 대성경전도 뭐 그냥 도덕경으로 먹고 사는 거지 이제. 이제 그 불교와 도덕경에도 강의도 맨날 뭐 공자왈 명자왈 뭐 노자가 뜨고 이런 이야기만 해서 뭐 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가끔 불교 때려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거 많이 다니 보면 많이 듣게 돼요 그런 거. 예 맞습니다. 그 명백한 유교도잖아요. 이 대승권에서 봐서도 네. 명백한 유교도인데 바로 그 다음 경전을 보면은 여기 통나무 조각 베개의 경이 있는데요. 이 3번에 보면 수행성들이여 지금 리차비족은 통나무 조각을 베개로 삼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어 베데히 왕비의 아들이며 마가다 국의 왕인 아시타사토가 그들을 침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리차비족이 이제 아시타사토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정보를 못 하고 있는 게 통나무 조각 나무 조각을 그냥 베개로 쓴다는 건데 이거는 사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을 지금 절제하고
좀 편안하게 살수 있을 텐데, 생활 연구 같은 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생활을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부를 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4번에 그러나 수행생들의 미래 1차 부족이 손발이 유연하고 섬세해져서 부드러운 침상과 깃털로 된 베개를 베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잔다면은 베데이 왕비 아들면 마가다고고 왕이 나셨다 싹두는 그들을 침략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위협도 별로 안 느끼고 하면 이제 슬슬 이제 게을러져 가는 거죠. 이제 점점 방심해 가는 건데 그때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건데, 5번에 보면은 수행성들이 현재의 수행성들은 통나무 조각을 베개로 삼아 방이라 잡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어 악마 빠삐만이 그들을 침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성들이 미래의 수행성들이 손발이 유연하고 섬세해져 부드러운 침상과 깃털로 된 베개를 베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잔다면 악마 빠삐만은 그들을 침략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나무 조각을 베개로 삼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그렇게 배워진다 했는데, 부드러운 침상과 깃털로 된 베개, 제가 지금 저 방에 보면은 부드러운 침상에다가 그 옥돌 전기장판에 오리털 이불을 딱 덮고 제가 자고 있습니다. 해 떠오를 때까지 주무셨죠? 예. 에이, 악마 악마 빠삐만이. 빠삐만. 보세요. 부처님이 지금 미래의 비구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되잖아요. 역시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증명을 이렇게. 네. 7번을 보세요. 나도 그래, 한번 7번 읽지 마세요, 나도 거기는. 나도 그러므로 수행생들이여. 7번 읽지 말고 6번까지 읽으세요. 예. 베개를 바꾸세요. 통나무 베개를. 미래 비구들이 이렇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주려고. 요새는 미래의 비구들이 부처님 말한 걸안 듣고 딴 거에 듣느라고 되게 애쓴다는 거, 그리고 생활 자체가 타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 욕망에서 벗어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오디오 세트 쫙 갖춰놓고서 막 짠짠짠 들으면서 진짜 차상무 하시더라고요. 얻어먹는 우린 좋아. 근데 나도 그래야 되나, 그러면? 또 그러길 바라죠. 절에 오면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네 그런 거안 있어서. 해주시면 또 섭섭해요 우리 그 제가자들이 그러니까 제가자들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이 안된 거야 교회 가면은 하지 재밌는 거 많은데 절에 오면 재미가 네 없어서 안 온다고 생각하고, 뭐네 제가 뭐 흥미거리를 자꾸 유발해 줘야 또 오려고 하고 이렇게 예 하니까. 그 요즘 상황이 한국적 상황이 절에 가면 편안하다고 하는 게할 일이 없어서 편안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흥미거리를 가져갖고 뭐 절에 가면 재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법당 가서 절하고 이렇게 절에 가면 뭐 가만히 참선이나 할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은데 근데 절에 가도 바빠요. 절에 가면 뭐 재밌는 건수가 있어서 예. 편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절에 못 다니는 이유 개인적으로 저기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갔다 오고 보실 일 있으면 하고 알아서 할 텐데 자꾸 어디 이렇게 껴가지고 활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못 가죠, 저는.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많죠.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돼요. 그래 제안 하면은 남편으로는 전체가 다 흐지부지하거든요. 예, 그런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조직을 만들어서 역할을 조직화돼야 주고 되죠. 하면은 예, 또 신도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게 있죠. 좋아해요. 또 역할을 많은 줘야 사람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와 그런데 끼기 싫은 사람은 이제 여기 바깥으로 떠들고 왕따 예, 돼가지고 절도 이제 못 다녀요.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절에선 또좀 그렇게 해줘서 좀 포교 활동을 많이 해주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있어요.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렇지. 예. 또 절의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런 활동 기회를 줘야 또 보시도 절에 보시도 하고요. 그럼요. 안 그러면 안 해요. 예, 아니면 다 기독교화 돼. 감투를. 감투를 줘야 뭐 이렇게 보시도 팍팍하고 자기도 뭔가 활동하는 보람도 느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많으니까 예. 여튼 어떤 동기부여, 네, 그게 그런 없으면은 성취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주부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뭔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쓸모없는 인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절에서 이렇게 뭔가 역할을 줌으로 해서 뭔가 보람차게 보람을 하는 거지. 찾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자기도 뭔가 좀 존재 의미를 좀 가지는 그렇죠. 듯한 그리고 그런 뭔가가 것뜻 같고요. 있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만족감. 그래서 이제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또 위화감 느끼기도 하고 다들 뭐 기도한다는 돈 얼마냐고 뭐 기도 얼마냐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많이 심란해서 갔던 사람 그냥 갔던 사람은 가서 이거 뭐 부담 실어가지고 또낸 것도 없는데 안 내도 되지만 놈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법회다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이름 축구카드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몇 마리씩 내고 축구카드 부르고 자기만 이름도 안 불리고 뻘쭘하게 있으니까 이제 이름 부른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혼자 이제 위화감 느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천주교 저기서도 이게 돌아가잖아요. 헌금 이 봉투 이게 걷는 거 이렇게 쭉 하는데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야 뭐 당당하게 안 내지만 안 내면서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몰래 이렇게 숨겨서 내. 근데 저기 뭐지? 천주교에서도 봉투 넣는 그거가 너무 부담돼서 천주교 못 다닌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또 또 어떤 예. 교회에서는 아예 그낸 액수를 다 공개하게 다 해가지고 공개해요. 막 그렇다게 예. 공개해요. 투명한 그거 예. 해가지고 투명한 경영에서 다 저기 주보에 다 나와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그게 쪽팔려서 못 다녀요. 돈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통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뭐 그런다고 그러대 이거 넌 주머니인가 통인가 이제 이렇게 예. 놨는데도 헌금만 그거 있어요. 알아서 내라 해놓고는 누가 수표 하나 큰거 넣으면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바로 보고 아니 아통 이거 통 걷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봉헌해서 올리면 목사님이 딱 보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또 축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위화감 덜 느끼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아니 위화감 느끼지 왜안 느껴요? 당연히 아예 느끼지. 한 사람이 각각 들어오는지 얼마나 있는가 직접 보고 그건 잘못한 그거 거지. 보고 그 자리에서 큰돈 넣으면은 큰 소리로 한번 축복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부담되거든. 그 뒤에 과부 사는 땡볕을 내어 뭐땡 땡볕 땡볕을 내서라도 땡빛 땡볕을 내서라도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축원이니 뭐니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부담을 근데 문제는 그걸 안 좋다고 느낀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그렇지.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안 돼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저도 헌금 좀 많이 하게. 이렇게 기도해야지. 646쪽에 보면은 정법에 대한 허위적 조작의 경우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마하가사파 존자에 관한 겁니다. 마하가사파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는 수행의 계법이 더 적었는데도 보다 많은 수행성들이 최상의 지를 얻은 것은 어떠한 원인, 어떠한 연유 때문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은 수행의
개법이 더 많은데도 보다 적은 수행성들이 최상의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떤 원인,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부처님 당신들도 벌써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카사분들 와서 예전에는 상세하게 계행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상세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상세한 규범이 있어갖고 더 쉬운데 안내가 더 명확하고 해서 쉬울 것 같은데 왜 아라인이 되는 사람은 더 적은가?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벌써 타락의 징조가 보였다는 거죠. 이건 까싸빠이 그것은 이와 같다. 무산들이 타락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파멸할 때는 수행의 개법이 더 많더라도 더 적은 수행성들이 최상의 지혜를 얻는다. 이미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단이 커지면서 이제 중생계의 한계지. 까싸빠요.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에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허위적 조작은 초래되지 않는다. 까싸빠요.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허위적 조작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때는 올바른 가르침의 소멸이 소멸이 초래된다. 밑에 7번에 1번 보면은 까서봐요. 땅의 세계가 올바른 가르침을 파멸시키지 않는다.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올바른 가르침을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 나타나 올바른 가르침을 파멸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지수화풍 이게 그러니까 물질의 예, 물질적인 예. 이유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예. 이런 물질의 해서가 예,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은 파괴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선적하여 침몰하듯이 선적 옛날 예, 문장이 좀 바뀐 거군요. 선적하여 침몰하듯이 배가 너무 많이 짐을 많이 실어서 그런 건가? 옛날과는 분위기 좀 다른 거네. 배가 선적하여 침몰하듯이 배에다 뭐 많이 실으면 침몰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뭐 올바른 가르침이 파멸되는 것은 아니다. 주석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무거워서 침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배는 무거워서 침몰할 수 있지만 가르침을 네.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어떻게 침몰하는 그런 건 아니다. 파멸되는 건 아니다. 여기 보면은 파멸을 이끄는 것 다섯 가지에 10번에 보면은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참모임을 존중하지 않고 수행을 존중하지 않고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이 다섯 가지 원리가 혼란과 파멸로 이끈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해서 이 삼매는 그냥 사마디 그거를 말하는 걸까요? 네, 8종도에서 끝에 바로 그거 삼마디잖아요. 정정. 삼매가 중요한 건데 불교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지금 삼마사티 있을 때 삼마디가 생겨야지만 또 삼마 디티가 네.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네. 지금 어떻게 남방 삼매가 없는데 무슨 지혜를 얻겠어요? 그러면은 윗바사나다 네. 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그런 윗바사나를 왜 윗바사나 지혜를 얻기 네. 얻는 방법이 팔정도 뭐지? 그 뭐 순수 윗바사나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수행한다고 하는 또 그런 좀 희한한 아니 그게 순수 윗바사나고 뭔 입바싸나고 하던 간에
그 목적의 네. 목적을 알아야죠. 네. 목적이 있어야지. 왜 하는지. 그러니까 뭐가 비중이 있고 왜 하는지 이런 거 모르고 막연하게 한 가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시작하니까 빠사나 다 해가 그 중에서도 특정한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빠사나 만큼이나 그 사마타 수행은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 딴 것도 더 한번 볼까요? 수행 방법에 다른 견해가 생기면 큰 해악이 생긴다 했는데 맞지만일까요? 4학원 4학원 301조 사마가마? 사마가마 마을에 있겠는데요. 이게 싹을 보려는 것보다도 이분 니간타 나타붙다가 죽고 나니까 분열이, 분열이 생겨나서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요. 네. 서로 입안에 품은 칼로 찔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에 인도식 표현이겠죠, 그죠? 예. 아, 이제 좋네요. 입안에 품은 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입안에 논쟁으로 서로를 해치고 해쳤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네요. 3번에 보면은 우리 살인자들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심하게 싸워가지고 니간타 제자들이 막 제가자들이 이제 막 실망해가지고 떠나고 이렇게 예,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내기 수행성 쫀다가 이 소식을 이 상황을 아난존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둘이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또 지금 자이나교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7번에 보면은 부처님이 사념처, 사정근, 뭐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단 두 명의 수행생이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서로 통일, 의견 통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딴 거 보려는 게 아니고, 8번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수행 생활에 대하여, 계율의 수행 규칙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이라면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라는데, 참모임에서 깨달음이 이르는 길에 관하여, 방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다면, 그 다툼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신들과 인간의 손에 해야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차라리 계율 가지고 의견이 갈리든거나, 뭐, 수행 규칙, 주로 이제, 상가의 규칙들 말하는 거죠. 이런 문제라면, 오히려, 그것도 사실 그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게 더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심각한 거는 깨달음이 이르는 길에 관해서 다른 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방법 다른 방법을 주장하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다 갈라졌잖아. 계열로 인한 분쟁보다 이 문제가 네. 오히려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초기에 최초에 이제 나누게 된 게 계율로 인한 예, 분쟁이라 그러죠. 부처님 돌아가자 100년쯤 후에 뭐 대중부라고 하는 분들하고 나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수행 계율에 관한 분쟁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마하야나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는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깨달음이 이르는 길에 관해서. 네. 대승. 전혀 다른 주장을 했고 예. 목표조차도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열반 말고 뭐예요? 열반이라고 하는데 초기 부처님 가르친 거는 아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붓다가 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죠. 대승에서는 그 목표가 다르다고요.
붓다가 돼요? 붓다가 어떻게 돼요? 대선 쪽에서 목표는 일반 아랑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아랑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을 분명히 짓고 있고 저급해요? 붓다보다? 그래서 붓다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아라는 그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네. 이 열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목표가 다르다고요. 목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불성이 있다 막 이렇게 4년초간 해가지고 아라는 되어버리면 다음 생이 없잖아요. 네. 그럼 부처가 못 된다고요? 그럼 부처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끊고 있고. 아 그래요? 초기 대성 저기 용수의 중간 사상이 대품 반야경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거. 그게 체계는 나름대로 어쨌든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이게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스님들한테. 아라는 대성은 안 되는 대상이고 부다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깨달음 이르는 길에 관해서 방법에 관해서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붓다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대성을 불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되나? 부처님 직접 가르친 걸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그 뒤로 나온 뭐 밀교, 뭐 선종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바뀌어서 더 변형된 형태인데. 그리 얘기하면 조교종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조교종이 있는 거지. 무슨 나가라고.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불교라고 주장한다면은 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 밀교는 불교가 아니죠. 일교는 그다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개도 없어. 그래도 초기 반야사상 이런 이제 중간파 불교에서는 그래도 뭐 여섯 가지 바라밀이다 해가지고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팔종도하고 조금 다르지만 뭐 보시 계율 인욕 정진 뭐 선정 지혜 이런 뭐 이런 거 주장하는데 밀교는 그것조차 대충 생략하고. 3mm, 신구이 3mm다 해가지고, 주로 주문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또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나 합당한 논리가 있어도, 상대방은 나 그 책 못 봤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것도 이야기 아니 이야기가 소용없는 게 니까지 그 사람 이야기한 상대방이 니까지도 안 봤지요. 그러면 반야경이라도 이야기했냐면 그것도 안 봤지요. 뭔 이야기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거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주장은 왜 해요? 주장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저기잖아. 보고 들은 거 가지고서 이제 그 견해만 단단하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견해들을 그렇죠. 주장만 한다고요. 예, 제가 거기에 잘못된 견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뭐 아니,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죠. 전 대화 안 해요. 대화는 안 하는데 싫은데 예. 항상 먼저 물어와요. 근데 얘기는 대답은 해줘서 지금은 그 사람이 그러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내 생에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확 또 훈습 그 지혜가 훈습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겠지만 대화는 물어왔을 땐 얘기를 해줘야죠 스님. 이제 물어오는 것도 좀 피하고 싶더라고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책도 없고 네. 뭐 근거도 소용도 없고. 근데 왜 물어? 묻기는 왜 묻는지도 다 됐다 보면 나중에 뭐 이해도 잘 안 되고. 아니 궁금 조금 이상하니까 궁금해서. 아니야 그 사람도 이제 괜찮아질 거라. 그 묻는 거 자체가 물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너무 자꾸 당하니까 이제 싫어지더라고. 그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궁금하니까.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상황 논리를 자꾸 편다든지, 뭐, 권위를 내세운다든지, 뭐, 온통 그런 식 논리라고는 대체 다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쌤은 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니 뭔데? 항상 그거지. 네,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 근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거는 둘이가 같이 봤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거지. 네. 혼자 봤는데 뭘 근거예요, 그게. 니까에도 근거가 안 돼요. 난 그 책 못 봤다. 남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너 무식한 거야. 딱 이래야죠. 그렇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마하야나라는 한 것 자체가 전혀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고. 네. 부처님 가르친 거하고 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아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 짓고 있고, 그 말이 맞아요. 그, 대성, 저, 부다가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봤을 때는, 아란이 되어서 안 되는 건 명백히 맞거든요. 근데 부다가 어떻게 돼요? 그니까 그 다른 방법을 내세워줘. 방법론은 일단 육바라밀을 내세우고 있고, 탄생이 부다 될 수 없기 때문에, 32상호를 가진 부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성지 급동안에 걸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다운도 되면 안 된다고요. 부다 되긴 힘든 거네. 훨씬 어려운 길을. 예.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이라고요. 예예. 부다는 지금까지 예. 아라는 몇천 명이 있었지만 부다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많이 나오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 보건 당첨되는 것보다 아라는 훨씬 어렵고 아라는 되는 것보다 부다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 부다 되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지 전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여기서 대성에서 부다가 되는 걸 내세우면서 오랜 아승지급 동안에 큰 소원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행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수행법을 내세우고 수도원이 되면 일곱 생 뒤에 생을 마치잖아요.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부다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무수한 생 동안에 그 계속 혼습해서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단조차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에 의하면 그게 맞아요. 그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은 방송은. 그러면은 조기영전에서 말한 가르친 거 이거 하나 거의 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수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되는 거예요. 다 부정되고 다른 체계를 내세운다고요. 그렇게 되고 미루는 것을 탄술대 떠서 이제 금생에 바로 주문해서 바로 부다가 된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고 선종 쪽은 아니, 그런 걸 다 필요 없고 금생이 부다가 되고 말고가 아니고 원래부터 부처였다고 이제 이래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그때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보면 그런 가장 좋은 있어요. 것만 원한다고 선종은 그렇게 원래 하는 거야. 금생이 부다도 아니다. 원래부터 부처였다 이거 이런 그래요. 차이가 있고요. 부처만 되려고 하고 심지어 그 논리가 아니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부처였는데 지금은 중생이라고 아 옛날 부처가 아, 어떻게 참. 중생이 돼요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점점씩 바뀌어서 심하게 바뀐 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주장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해보는 거야 하는 거라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군요. 저는 그런 문헌들을 쭉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명백하게 차이를 저는 분명히 안다고 명백하게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한데 네. 묻는 사람은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웃기기만 하니까 뭐 대책이 안 써요 대책이 뭔 이야기가 논리도 논리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논리도 필요 없고 근거도 필요 없고 뭐 그런 너 잘났냐 뭐 이것밖에는 나중에는 뭐 왜 그래 편협하냐 뭐 내지는 뭐 포용력이 없다든지 뭐 내지는 그런 뭐, 인신공격적으로 나오는군요 대화가 네, 뭐 그렇게 되더라고 결국 끝나는 게 그거예요 못 미친 놈 다 보겠네 뭐 지가 오. 뭐 지가 조사보다도 더 잘났다는 거야? 컨셉보다 잘났냐 뭐 역대 수많은 선생님들보다 지가 더 잘났냐, 뭐,
결국 이야기는 다 끝인 그거더라고. 그렇게 이제 뭐 불교 못 먹어도 다 필요 없거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막 대화해가지고 계속 우기다 보면 저도 열받잖아요. 이제 대척돈 소리 자꾸 늘어놓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나한테 자꾸 새로운 근거를 요구하고 새로운 대답을 하면 자기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자꾸 하다 보면 나도 열받지. 이제 목소리 연성이 올라가면 이제 결국에는 또 흠잡지. 그 가족은 흠잡지 이제 또. 네. 수행을 그거 보라고 그 수행했다는 사람이 저런다고 참네. 그 스님이 공허한 분인 것 같아요. 마음이 공허해서 여기저기 떠들고 자기도 그러니까 한국에 정착 못하고 미얀마 가서 이렇게 떠돌면서 거기도 정착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답답하니까 의심의 순간이야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미얀마 들락거리는 사람도 그러고 한국에 미얀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뭐 다 그렇다. 일단 이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쪽 불교 전통을 옹호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자 근데 저도 조계종을 옹호는 하죠. 다른 종파보다는 조계종을 옹호하죠. 천태종보다는 조계종을 옹호하죠. 그래도 승가의 모습이 더 훨씬 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예. 깨달음 이르는 기력 안에서 갈라지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 부처님은 이야기하고 그러네요. 있다. 예언까지 이렇게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다 예언하셨네. 예언하고 있는데 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생겨가지고 있고. 네. 뭐가 지 차가 나올 수 있고 다른 거. 남이 교정 보게 되면은 그때 차이가 가야겠네. 이게 오늘 하려고 한 주제가 뭐 별로 이건 아니라서 넘어가고. 그러면 승가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주제가 별로 그거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라서 정법 문제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라서 넘어갑시다. 네. 상가 안에 분쟁에 관한 거니까요. 분쟁이 네. 해결 여래의 가르침을 결정코 믿는다면 주작은 의심할 수 없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미리 읽었어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시간이 지금 그 정도다. 세상의 지혜는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 세상의 지혜는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 이거 다 오르신 말씀 봐서. 이것도 경전 전체 읽으려는 게 아니고 단지 요 네. 문구 근거를 지금 대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열의 가르침을 결정코 믿는다면 주적은 의심할 수 없다. 당연하지. 마지막 3권 158절. 그렇게 되도록 돼야지. 앞에 보면은 사실 이 경전 내용은 딴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열의 지혜는 최상의 지혜는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이제 내용을 네. 근거를 찾아서 적은 이건 경전을 적은 것 뿐이에요. 네. 앞에 내용은 부처님 2번에 보면은 나는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상쾌하고 안온하다. 그렇게 해서 비구들 보고 너희들도 밤에 먹지 마라. 이거는 저기 오후에 먹지 마라고 이야기가 다르죠. 네. 이거는 오후에 먹지 마라는 계율이 정해지기 그 전의 일이에요. 초기에는 먹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적당한데 그냥 배고프면 못 먹고 있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초기에 이런 음식에 관한 계율이 제정될 때 일단 밤에 먹지 말라고 이제 먼저 제정됐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에도 먹지 말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네.
나중에는 오이도 먹지 말고 오전에 한 끼만 먹으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 처음에는 밤에 먹지 말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비구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 했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제정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사지와 브나파수카라는 두 명의 비구가, 우리는 밤에 먹는데도 몸이 건강하고 상쾌하다고. 아싸지 장로가 웬일이야? 그 장로가 아니죠, 딴 사람이. 딴 사람이죠? 응, 그러니까. 아사지 장로가 이럴 리가 있나요? 이 계율 제정될 때면 다 아라한들이, 글쎄 아사지 장로는 말이야. 아라한인데 이런 주장을 할 리가 없죠. 부처님 밤에 안 먹고 그러니까 상쾌하고 몸도 건강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계속 먹는데도 상쾌하고 괜찮다고. 잘 모르는 거지. 그왜 앞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어려운 걸 그래 하려고 그러냐. 우린 계속 이렇게 먹을 거다. 그렇게 했더니 이 비구들이 다시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두 명이 지금 개긴다. 두 명이 깨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오분에 부처님이 나의 이름으로 그두 명을 스승이 부른다라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스승이 부른다라고 전해라고 한 거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부처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명이 깨깁니다 하니까 두명 호출해라 뭐 이런데. 그렇게 해서 두 명이 불려갔습니다. 그렇게 6번에 보면 부처님이 비구들이 두 명, 밤에 먹지 말라고 부처님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깨겠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알겠는데. 7번에 보면 부처님이 어떤 느낌에서 어떤 그 악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감소하고 착하고 온전한 것들이 늘어난 것에 관한 이치를 아는가? 뭐 이런 걸 물었는데. 어떤 종류의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 이런 것들에서 불공정한 것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착하고 온전한 것도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과 악하고 불건전한 것, 착하고 건전한 것 이런 것들에 관한 거는 저기 지금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는 단번에 성취되지 않는다. 이게 어딨더라? 어디 갔지? 저질로 태란자 지혜는 머물렀다. 여기 25번에 이건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실 이 수업한테 지금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네. 예전에 이제 가나선으로 뭐 단번에 한 번에 깨닫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던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또 수업하는 사람 표를 만들어 놔야 또 수업 중에 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가나선 주장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비교 조사선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단박에 대느냐, 도노존수냐, 도노존춘 뭐 도노정수냐. 해가지고 예. 그 고려시대 보종사 시절부터도 뭐 벌써 그 이전부터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게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초기 대승은 오랜 아승지급동 거쳐서 부처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밀교는 그게 아니고 금생에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렇구나.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다 네. 불교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논란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선종은 한술 더 떠가지고 원래부터 부처였다고 또 이런 식이니까. 원래부터 부처했다는 그것만 알면은 바로 부처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단박에 아느냐 뭐 얼마나 그 오래 걸려서 아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할게 많은 거예요. 원래부터 붙여야 그러니까 그게 문헌들이 섞였기 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논란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초기 연장생 부처님은 원래부터 알아야 된다는 게 단번에 성취되는 그런 이치는 없다고 해요. 네. 이 말은 꼭 저기 브라만과 아트만 사상 그리고 그리고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가면 전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보면 스승에 어떤 사가 스승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래서 기억하고 의미를 규명하고 예. 성찰해서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더더욱 의욕이 일어나고 의지를 굳히고 깊게 새기고 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진리를 성취한다. 스승이 중요한 거네요.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과정이 나아가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듣고 기억하고 의미를 규명하고 수용하고 의욕이 생겨나서 또 더욱 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체득에 나가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한국도에 보면은 막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뭐 그러고. 일하들이라고는 온통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큰 스님 찾아서 법을 물었는데 그 스님이 한 대를 팍 쥐어 박았다. 한 대 덕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 기아장을 던졌는데 기아장이 나무에 탁 맞는 소리를 듣고 탁 깨우쳤다. 뭐, 봄에 뭐 꽃 피는데 물가에서 겨울에서 꽃 피는 거 보다가 뭐 깨달았다. 뭐,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뭐. 그 한 방에 근데 깨뜨렸긴 했는데 그것도 무상하잖아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식의 뭐 이런. 말도 안 돼. 이게 투성이. 아이, 근기가 대단하네. 부러워라. 그래서 그게 뭔 깨달음인 거 아니야. 스님도 제 앞에서 이 컵 좀 깨뜨려 주세요. 단박에 깨닫게. 초기 경지에서 말하는 부처님 말하는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고 그게 그렇게 단박에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단박에 깨닫고 싶겠지. 나도 그러고 싶거든. 노력은 별로 안 하고 깨닫고 싶은 건 나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게 되냐? 그게 중생들이 낄레사의 성질이지. 낄레사가 하는 짓이지. 정진을 할 때 이렇게 다 나오고 좀 아까 가르침을 저기 다 새기고 정진할 때 최상의 지위가 22일이요. 저게 되니까 드디어 그 빠른 지혜가 민첩한 지혜 예. 빠른 지혜 신속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고개만 들어도 벌써 이게 뭐야? 이 세기를 그려준 거야? 그래서? 네. 이거 봐봐. 등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